내 귀한 돈 부티나게 투자하자. 부티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혜수입니다. 자,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지 딱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은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당장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서 세간의 화제입니다. 부동산 투자 고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개인 자산 50억 규모의 투자자분들만 모아서 이제 대규모 투자 운영을 하셨던 부동산 주식 고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1호 부동산 전문 프라이빗 뱅커 출신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 고준석 JLU 투자자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또 영상에서 자주 뵙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대표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접했기 때문에 친근한데. 네. 또 이 우리 부티나는 인터뷰는 처음 방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처음 불러주시네요. 네. 워낙 또 이제 부동산 집값에 관련해서 네. 지금 사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은 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소득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실물 자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뭐 IMF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IMF 때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640조였는데 작년 말에 3,700조였잖아요. 근데 뭐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올 4월 지난달까지도 5조 원이 또 증가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IMF 때 집값 대비 지금 집값 하면은 뭐 기복은 있었지만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실물 자산 가격은 상승했다. IMF 때 남용값 대비 지금의 남용값은 분명히 틀린 거하고 그쵸.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는 하지만 내 집 마련이겠죠. 뭐 2030 청년들한테는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접근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숙제 중에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심을 꾸준히 갖고 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할 때도 언제 결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당연하죠. 중요하다라고 네네.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네. 마찬가지다. 어떤 네. 집을 사느냐가 언제 집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입지적인 특성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데 골라서 산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간다. 오히려 떨어질 때 그 부동산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아파트를 제대로 잘 공부해서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부동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은 금리가 오히려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금리 때문에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또 집을 한 채 가지고서 갈아타야 될 분들도 이제는 금리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시장으로 이제 진입한다라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대출 규제 완화가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금리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4.84에서 지난달 현재 4.4%. 그러니까 40
이 BP 정도가 푹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도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거래량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반등하는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가 이 얘기를 뭐 1월 달에 3%에서 했다가 6월 4천 개를 먹었는데 댓글 4천 개를 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쯤에는 분명히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도 아파트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특히 좀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뭐 다 돈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럼요. 돈, 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틀리는데 뭐 제가 2004년도에 뭐 언론에다가 앞으로 5년 뒤에 우리나라 집값이 평균 5천만 원 넘을 것이다. 2004년도에 얘기한 그때 저는 욕 참 욕을 많이 먹고 오래 있어요. 오래 사실 건가 봐요. 아, 그래. 네, 무슨 소리냐. 근데 지금 이제 1억짜리 집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한강변에.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집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1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주요한 지역들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한강변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 집 마련해야 되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노원구 같은 데는 되게 좋아 보여요. 노원구 상계 중계 같은 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뭐 안전진단부터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내 집 마련을 하면은 미래 뭐 10년 정도 후에는 새 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데는 일자리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 지역 같은 경우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삼성 반도체 삼성 캠퍼스가 들어서고부터 집값이 또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동탄 신도시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인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에 삼성에서 215만 평 규모의 반도체 거기 산업단지를 또 만든다라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무려 이제 300조를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바로 배후 주거지가 동탄 신도시예요. 또 동탄 신도시는 파주 운정에서 시작을 해서 삼성역을 거쳐서 동탄 평택까지 가는 GTX-A가 쓰는 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는 뭐 한강변 평당 1억이 아닌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수요자 주택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노원구라든지 중량구 쪽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직장과 연관이 있는 곳, 뭐 그리고 GTX의 교통수단이 좀 편리한 곳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남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강남도 뭐 이제 요즘 개포 쪽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 뭐 강남 집값은 이제 잡힌 건가 뭐 싶다가도 다시 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 쪽도 좀 궁금하거든요. 강남 쪽이요? 강남에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실 2030 네. 입장에서는 네. 이렇고 또 강남 네. 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강남은 다른 지역하고의 그 아까 부동산 특성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뭐 틀리죠. 입지가 틀려서 강남과 같은 입지와 대체할 수 있는 입지는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집값은 선도적으로 많이 우상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하셨던 개포 지역도 좋지만 강남의 맨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집값 오르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면은 뭐 양호한 지역이지만 월등히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반포 지역이라든가 압구정동 지역 중심이 눈여겨 보여지는 지역들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정보는 빠삭하게 알고 있을지언정 나는 좀 돈이 없어서 아파트 매매는 쉽지 않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이제 합성어죠. 아파텔이라든지 뭐 빌라 같은 매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텔, 뭐 빌라 매입은 어떻게 보세요? 오로지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나쁠 건 없지만 나는 실수요 플러스 재테크 목적이 있다, 일일에도 있다라고 하면은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자본 수익 올라가는 게 아파트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M2 통화량도 증가가 되고 있고 GDP도 지금 98년, 2008년 대비 확실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공급도 하겠지만은 그게 썩 탄력적이지 않을 거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신 분들은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은 어느 정도 선까지가 괜찮은 건가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돈을 빼고도 가정경제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을 30% 정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죠. 네. 저축성 지출이죠. 내가 30% 대출 받아서 여행 가고 차 사고 가방 사고 그러면은 이거는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내 집 마련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축성 지출에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자산 관리를 잘하는 거다. 내가 100%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부동산 이야기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집값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집값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딱 세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요? 더 많겠지만, 더 그럼요. 그럼 더 꼽아주시면 다섯 가지, 두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3 플러스 2.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는 안 올라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중대형 단지에 비해서 나홀로 아파트는 안 올리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대수가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 그러니까 최소 1500세대에서 2500세대 이 사이에 있는 단지를 고르면은 되게 좋겠다. 근데 세대수만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안에 있으면은 집값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없느냐예요. 학원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학원이 천 개에 있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학원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예전에 편의시설 하면은 백화점 대형마트였는데 요즘은 병원을 꼽아요. 우리나라 5대 종합병원 이 주변 지역을 꼽고 있고요. 종합병원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은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인데 이 자연환경은 한강 둔치라든가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뭐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들 뭐 대치동에 보면 양재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럼 서울 지역에서 자연환경이 그중에서도 좋은 데가 남산 둘레길이에요. 필동 남산 걷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환경만 좋아가지고 그럼 시골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혀져서 가격 미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교통환경이에요. 지하철. 서울에 뭐 지하철 9호선까지 있는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또 경전철도 들어가고 있고 지하철이 적어도
두 개 이상 교체하는데 아, 이런 지역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은 미래 가치가 있다.